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 공부, 이지, 일렉트릭. 와이프와는 또 한번 연세대학교는 흐름을 따라갔다. 선전류하고 선, 상전류하고 같다 그러면 다른 것도 있겠지. 선 전압, 상 전압. 루트 3하고 30도 앞서간다. 여기서 구해진 게 뭐냐? 그러면은 임피던스가 구해졌네요. 임피던스의 크기값을 구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10이다. 임피던스는 10이고 선간 전압이 선간 전압이 200이네요. 그럼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가 여기가 선간 전압이고 여기 선전류니까 어 그러면은 임피던스 V는 i 따라이 해 가지고 R VI 하면 되니까 여기서 선전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선전압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210 0 0 20 했는데 답이 없어요. 여기서 뭐가 문제냐? 아까도 말했듯이 상전압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선간 전압이 아니라 상전압이 필요해요. 상전압 왜냐? 부하에는, 여기 동그라미에 걸리는 부하에 걸리는 전압은 상전압이지 선간 전압이 아니에요. 선간 전압은 여기와 여기에 다 걸리니까 선간 전압이 실제로 걸리는 게 아니라 상전압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간 전압을 상전압으로 바꿔줘요. 선간 전압이 200이면은 이 루트 3 넘어가니까 루트 3 하면은 상전압이 나오죠. 상전압. VP. 이걸 이용해서 루트 3 200을 R로 나눠 주면은 10. 그렇다면은 이제 선전류가 나오는 거죠. 상전류가 나오는 건데 어차피 성전류 상전류 같아요.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무엇이냐? 상전압이다. 그러니까 상전압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상전압 Vp. 답은 범분수. 이 부분이 범분수거든요. 범분수. 이것도 만들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루트 3분의 200을 나누면은 루트 3분의 20이 되고, 20을 1.73으로 나누면은 답은 11.5다. 1번. 이제야 델타 결선이네요. 델타 결선. 세울대 학교는. 세울대는 학생들한테 압력을 너무 많이 넣었죠. 압력. 그러니까 선 전압, 상 전압이 같고 다른 게 있겠죠. 선 전류, 상 전류는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루트 3배 30도 뒤쳐진다. 여기서 구하는 건 뭐죠? 선 전류. 전원과 부하가 다 같이 연결된 델타 결산 그려 볼게요,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돼 있고 저항하고 커패시턴스 아 인덕터. 저항하고 커패시턴스 우리가 아는 정보는 전원 전압이 2 0 0트에요 어디에 연결돼 있죠? 전원이 델타 결선 사이에 연결되어 있어요. 델타 결선 안에 있고. 그리고 여기 임피던스가 있죠. 저 볼트하고 임피던스가 있는데 여기서 볼트는 상전압이죠.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상전압. 선간 전압은 여기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Z하고 VP를 이용하면은 V하는 따라이 해 가지고 공식을 쓰면은 이거는 우린 VP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상 전류가 나와요. 우선 해 봅시다. 200 Z는 68 루트 6제곱 8제곱 루트 하면 10이죠. 10. 그러니까 IP는 20이에요. IP는 20이에요. 20에 루트 3을 곱하면은 어 여긴 그냥 써져 있네. 20 곱하기 루트 3이 되있네 답은 3번입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전원전압, 델타 결선 안에 있는 전원전압이며 그리고 부하 임피던스니까 안에 있는 상전압과 부하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은 상전류다. 상전류는 IP인데 여기서 원하는 건 뭐죠? 선전류다. 상전류에 루트 3을 곱하면 선전류다. 선간 전압. 선하고 선 사이의 전압이 220V다. 220V. 이것도 220V. 이것도 220V. 선 전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30이다. 텔타 결선. 뭐죠? 세울대학교죠? 세울대학교. 세울대학교는 학생들한테 너무 압력을 줘가지고 뒤쳐졌어요. 압력을 줬다, 압력. 선전압하고 상전압하고 같다. 그러니까 이거 선전압이죠? 여기 220V가 걸리는 거예요. 220V, 220V. 그렇지만, 다른 게 있죠? 선전류는 상전류에 루트 3배하고 뒤쳐지죠. 세울대학교니까 선전류 30이 구해져 있죠 선전류 30 그러니까 선전류 30 루트 3 하면은 상전류가 되어있는 상전류 여기에는 전류가 30 루트 3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V 하는 딸 I 이용해서 이 구해 봅시다 여기서는 임피던스니까 ZI죠 전압 알고 있고 I 알고 있으니까 Z를 구할 수 있어요 I V Z. V는 뭐죠? 여기서 220볼트 그대로 걸렸죠? 선전압하고 상전압하고 같으니까 220 루트 3분의 30이 걸리니까 답은 12.7 이네요 이렇게 4번 구합니다 우리는 부하 한상의 임피던스니까 부하에는 어떤 전압하고 어떤 전류가 뭐가 들어갈까요? 부하에는 상전압하고 상전류가 들어가겠죠. 상전압, 상전류로 이용해서 푼다. 델타 결선이네요. 델타 결선은 세울대학교, 세울대는 학생들한테 압력을 넣었죠. 그리고 뒤쳐졌어요. 압력. 선전압하고 상전압하고 같고 선전류하고 상전류하고 마이너스 30도 뒤쳐졌어요. 아래는 여기 저항에 어떤 전압이 걸려요? V 그대로 걸리죠. 이거 딱 아까 전에 봤던 거. 딱 V가 그대로 딱 걸리잖아요. 선만 연결돼 있으니까. 선이 연결된 건 여기 여기 그대로니까. 그래서 여기 저항에 걸리는 전류는 r분의 v예요. v는 ri 이걸 이용해 가지고 R분의 V인데 R분의 V는 뭐예요? 상해 걸리는 전류죠. 상해 걸리는 전류다. IP를 여기다 넣어주면 은 R분의 V 루트 3 각도 마이너스 30도인데 여기서 답보면 은 마이너스 30도 없죠? R분의 루트 3 V 답 2번 세모결선 세울대학교 세울대학교는 뭐가 같죠 압력 학생들한테 압력을 넣었다. 전압 Vl, Vp가 같고 IL, IP는 루트 3마이 30도 이렇게 된다. 이거 하고 하면 쉬워요. 그리고 선간 전압이 선에 100이 걸리고 여기에 12, 16. 그러니까 이거는 Z V 하면은 I가 되는데 Z는 12 제곱, 16 제곱, V는 100, i 이거 밑에 계산하면 20이었죠? 그래서 i는 5예요. 근데 어떤 i죠? 상에 걸리는 i다. 상에 걸리는 전류다. ip 여기다 5를 넣어주면 은 여기서 선줄구가라고 했죠? 루트 3 곱하기 5 하면 되겠네요. 루트 3 곱하기 5 뭐야? 4번 쉽죠? 이제 마지막 문제 어우 오래 걸린다 오래 걸려 여기서 보면은, 4, 4, 4. 똑같아요. 좋네. 4, 4, 4. 크기는 같네. 근데 이거, 이거 보면, 그걸 발견해야 돼요. 뭔가 비슷하죠? 마이너스 120도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156도. 여기에서, 플러스 120도를 하면은, 84도. 이렇게 그려진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120도, i31, i12로 하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120도, i12에서 마이너스 120도 하면은 i23이네요. 이러니까 삼상회로다. 삼상회로, 세울대학교는 학생들한테 압력을 넣었죠. 압력. 선전압하고 선전압하고 같다 그리고 IL IP는 루트 3마이 30도 여기서 상전류는 다음과 같다 이게 다상전류야 상전류의 크기는 뭐죠? 4 여기다 4를 넣어주고 그럼 선전류가 나오죠 4 곱하기 루트 3 하면은 선전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30도가 각도의 개념이 없잖아요 4 곱하기 루트 3은 4 곱하기 1.73 하면 되니까 이건 해볼까? 3, 4, 12. 4, 7, 28. 6.92. 6.92. 3번하고 비슷하죠? 답은 3번. 저도 이걸 하니까 기가 빨리네요. 내용도 너무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헷갈리기도 하고. 저도 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하나의 공식. 연세대학교는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의 공식. 연세대학교는 흐름을 따라간다. 흐름을 따라갔으니까 선전류하고 상전류하고 같고 앞서갔다. 같은 게 있으면 다른 게 있겠죠? 다른 거는 선전압하고 상전압인데 루트 3을 곱하고 30도를 앞서간다. 연세대학교는 앞서가고 흐름을 따라갔으니까. 세울대학교는 압력을 너무 많이 넣어서 뒤쳐져 버렸다. 세모결선은 압력을 너무 많이 넣었다. 그러니까 전압이 같다는 거죠. 선전압하고 상전압하고 같다. 그런데 다른 것도 있겠죠. 다른 거는 선전류하고 상전류인데 뒤쳐져버렸어요. 마이너스 30도 뒤쳐졌다. 선전류가 되려면 루트 3을 곱해야 된다. 루트 3을 곱해야 되는 거는 다 똑같다. 연세대학교나 세울대학교 둘다 선전류, 선전압이 앞서 있다. 선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앞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에 루트 3을 곱해야지 선생님이 된다. 이렇게 합시다. 지금까지 들으시느라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고, 다른 사람 강의를 들어도 어렵고, 이번 거는 제 강의를 들어도 어려웠을 거예요.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에게 고생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하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 정도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삼삼회로는 고생하셨고요 복습하시고 문제 여러 번 풀다 보면은 이해 갈 겁니다 이제 제가 증명을 해서 좀 어려웠지만 문제를 풀땐 쉽잖아요 이런 연상을 이용해서 풀면 되니까 정리 부분은 가감하게 넘어가도 됩니다 아 이게 루트 3이구나 아 이게 다 더하면 0이구나 이 정도만 알고 가면 됩니다 이건 뒤쳐지고 이건 앞서가는구나 고생하셨습니다. 연세대학교는 흐름을 따라가서앞서갔다서울대학교는 압력을 너무 넣서서뒤서졌다 감사합니다. <목소리>